요 며칠 출래불사춘이행한 말이 무색허지 아닌 날씨가 계속 됨신게 맞음. 제우사 꽃잎상구리를 피워낸 벚꽃들은 피어나기가 머쓱게 보름에 흔들린 지고 말았수다. 이런 잠깐이 꽃샘 취 꺼장 자연이 이치엔 생각하면 그자 받아들일 수밖에 어땡하는 생각도 들어옵니다. 그 딱분에 계획하였던 봄놀이를 다음으로 미루어서 하였지만은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보름이 불면 부는 대로 떠나는 것이 나그네의 도리가 아니구가. 제주시에서 저 동쪽 성산까지 언제든 떠날 수 있으신 걸 감사히 내기멍 신발끈 절끈 묶고 꽃이 지를 나삼수다. 따뜻했단 봄 기운이 흔적없이 저치를 감추었수다. 잿빛 은암비가 제주를 뒤덮은 탓에 가는 데마다 부영한 시야가 눈앞에 답답하기 그지었수다. 혹시나 도두봉 정상에 오르면 탁 터진 시야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거전 정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맹겨 밤수다. 와, 화학 봄이 짙었구나. 고사리들이 물끈물끈 컴시켜. 시내나 잘 바지카 요즘 안개 끼어네. 은암이 거득한 게 잘 바지크냐 오늘은. 아, 소낭에도 물 논란. 봉우리가 뽕뽕뽕뽕 야마치 축축하게 젖은 지를 떠랑 정상을 향하여 걸어밤수다. 경도 경할 것이 도두봉은 제주시내가 훤하게 들여다보이는 장소가 아니까게 모양이 조금 싱겁게 되신 게 별두봉 다 바지켜만은 제주 시내를 볼켜. 비록 은암이 짙어도 그 끝땡이에 올랑보면 시야가 트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어봅니다. 하지만은 아쉽게도 제주 전역이 은암으로 덮어진 이수다. 안직 꽃이 간신히 붙어있신 벚꽃 잎상구리만 제 시야를 위로하여 좀신게 맞음. 아쉽게 발걸음을 돌리기 전이 조선시대의 적의 침입을 알렸땡허는 도원봉수서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수다. 수산봉수서와 교신하였다. 아, 도원봉수터로구나. 아, 이 도원봉수터는 정말 이 성안하고 가까이 가차와 놓으니까 저 성한 사라봉수하고 여기 연결하면 제주도 내 오름 삑 돌면 25개나 셨쥬. 그런데 여기가 두 번째로 성한석 가차온 디난 중요하게 바당들에 영 나온 오름이란 정말 통신의 중요한 자리를 처져 나신 게 이쪽에 수산봉수를 회군하게 연락을 저 짝들에는 사라봉하고 연결하고 오늘 같은 날은 사라봉도 안 보이고 수산봉도 안 보여 무퇴식한 게 오고 가는 비행기만 은암 소급에 휩싸여 보일 듯 말 듯 허염수다. 그린 날에도 수없이 비행기가 오고 가는 걸 보란 제주를 찾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계주의 조연을 느껴보카 하연 발질이 닿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오늘 허를 여정을 떠나갑시다. 길을 걷단 분아, 나발질을 잡는 곳이 션 비도 피할 점 한번 불러보카 하염수다. 수많은 석상덜광 연대를 알 수 없인 유물들, 세계의 보물이 이 안에 다 실것 달만 궁금증이 나 몸을 안으로 이끌어지게 말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저씨 여기 이 여러 가지 모였다 예.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30년쯤 됐어요. 야, 원래 무슨 일을 해놨어가? 원래 그냥 자영업이 있었는데요. 예.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옛날 조상들이 쓰듯이 물건을 좋아해 접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업이 됐습니다 이게. 예.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회동그랑한 물건들이 숨바꼭 이곳 나같이 호기심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기 힘든 게 말씀. 여기 온 거 조금 설명을 해 줍사. 이쪽에 보시면은요. 예. 같은 불상이라도. 예. 이분이 티베트에서 오신 분인데. 아, 티베트 예, 불상. 예. 우리 불상은 조금 도시도시한 느낌인데 예. 여기는 좀 말랐대. 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 요건. 요건 이제 그 단깁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양귀비, 그게 당해서 당귀비. 중국 분들 여기다 이제 손으로 이게 아침으로 길을 받는다 그렇게. 아, 오기니까. 예. 그게 참 중국 작품이 모르는 예. 분들이 중국 가는데 사실 중국 문화가 무지하게 찬란하거든요. 저는 그 중국을 참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중국. 예. 그 철인도 찍히 각 보방 보다 있고 막. 예. 이 청나라 때 거다에 민속간 난틴 세계의 수많은 값진 유물들은 물론 제주의 민속 도구들도 한한한 뒤에 마치 하나의 역사 박물관 버티기도 한 일인 사장님이 제일 아끼는 물건이 시댄 고람수다. 이거 보시는 거 이게 남박이라고. 남박 정말 제주도만 있는 게. 제주도 말로 굴무기. 예, 굴무기랑. 예, 이제 가족들에게다 밥을 놓고. 예. 같이 드셨던 지금도 예, 당수까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게. 아, 남박이. 이 굴무기낭에는 육지 말로는 느티나무인데, 이거. 아, 이거. 지금 제가 좀. 예, 벌러지도 아니었네. 겁나긴 허기 있지만.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셔도 이건. 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은. 스댕이나 플라스틱이 보급이 잘 되었지만은 옛날은 남박색이 하나도 굉장히 귀해서 말씀. 밥그릇 또로 옷이 박색이의 보리밥 숨빡 퍼다만 왕 온 가족이 숟가락이 그 딜로 돌려들어 싶쥬. 저쪽 보시면은 네 저쪽에 있는 그림에 와 여기도 뭐 대단하구만. 이분이 수월 관음도라고 그래가지고 예. 밑에 그 보면은 지치 3년 고려 시대 걸로 이게 판결이 났습니다. 아 고려 때 걸로. 예. 소장하시겠다는 아. 스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가격을 또 하나 이렇게 보대버리니까 제가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귀한 것입니다 이거. 이거는 함부로 저 옮기지를 못하는구나 예. 정말 귀한 것인지 몰라도 좀 은은하게 그 저 흐르는 같은 그 이쪽 탱화라고 하는데 예. 이쪽 오시면 이건 그 티베트에서 온 것인데 예. 이 티베트에서도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아 이거는 자수 양가죽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양가죽에 그저 그린 거예요. 예. 이것도 굉장히 참 귀한 예. 미쳐 오지 아니하심은 스청 지나가실지도 모르는 수많은 보물들
1인 한 사람이 노력으로 끝없이 수집해온 세계의 역사광 이와기 담화전 미수다. 지금 꼬장 경허고 앞으로도 수집할 유물들로 조근 박물관을 만들고 싶으댕하는 사장님. 수십 년을 이어온 유물에 대한 열정과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불현듯이 성산 앞바당이 그루한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수다. 부두엔 시인 보름에 출랑하지 못한 배들이 꼼짝없이 묶어졌수다. 꼭 영한 날씨엔 방파제를 처지하고 이신 강태공들이 식기 마련 입주해 방파제 이리저리서 낚시를 하고 이신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수다. 이 안 좋은 날씨에 손맛을 보젠 이디과장 돌려온 것들을 보면 낚시는 한번 빠지면 희어나올 수 없인 것임에 틀림없다. 이거 큰 거 올라오는 데냐. 그새 헌 낚시꾼이 낚시바농에 괴기 헌 머리가 걸려 들으신 게 맞습니다. 어이, 깜빡. 야. 주변에서는 나름 알아주는 강태공인 것 닮은 뒤 과연 맨 머리나 잡아신 뒤 궁금하오다. 비날씨 딱분에 내려가는 질이 굉장히 미끄러운 게 맞음. 크다. 제법 크다. 어휴, 깜빡 잘도 큰 건 아까스다 양. 야, 이거 그 구멍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다니 정말. 물었어요. 물을? 아, 그놈들이 여러 빠져가지고. 아, 그 자식 것. 잡을 때가 심은 놓칠 때도 심는 법. 여러 개 끼면서 배기도 사람 몸 떠랑 잡아 점심은 얼마나 좋고. 이쯤에서 나도 한번 구막 낚시에 도전해 밤수다. 지난번 감산리에서 한 머리도 낚지 못한 굴욕을 갚을 때가 온 것 암수다. 나도 하나 했다. 낚시하는 건 인내심과 싸움이 허지만은 은한 흙의 오조리 바당은 괴기가 잘 무는 거 닮은 게 맞음. 이제 불었단 고막 낚시 매력을 오랜만에 느껴봄수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꼬망에 낚시만 들이치면 괴기가 쏙쏙 잡히는 걸 보난 이리가 무사 방태공들이 포인트인지 알아질 것 담수다. 이거 헌의연한 요거 몇 마리 잡았을까? 예. 그 저기 지금 물이 막 쌌기 때문에 좀 덜 무는데 아다리 되면 몇 마리 낚는데 예, 물 덜 물이 나게 되면 진짜 쏠쏠하게 낚아요. 예. 그렇다고 무슨 뭐 큰 저기 이팔 봐봐. 뭐 밑밥을 이렇게 던지는 것 던져서 낚는 게 아니고 오로지 미끼 하고 낚시만 그냥 해가지고. 네, 니껍하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니껍에 이렇게 끼워서 한 마리, 두 마리 꼬리를 꼬리에부터 머리 쪽을 향해 가지고. 아, 꼬리에서 머리 쪽. 세 마리 정도 이렇게 끼워서. 보면은 얼마나 먹음직하죠. 예. 아니, 이거 버들레기 여기 성산서도 이거 버들레기에 넣습니까? 예, 버들레기도 하고 이거 저기 예. 뭐엔 또 엽니까? 예, 저기 뭐냐, 배도라지라고. 아, 배도라진. 예, 표준말로 배도라지라고. 예, 버들락. 예. 이건 집이 가면은 이거 뭐형 물거고? 집이 가면은 이제 친구들하고 회를 따가지고 회로 예. 먹기도 하고 다음은 마지막에는 매운탕으로도 먹기도 하고. 예. 뭐 아주 종류가 대단하죠. 근데 옛날에는 고기가 어려운 때는 그 이거 해가지고 패싸가지고 예. 소금 다 해서 이제 조상님 그 상에도 올리고. 아, 이거는 저기
그 재숙 씁니까? 예. 예. 재숙. 아이고 이건 진짜 크다. 그래서 얘가 이거 구멍에서 나온 거 담질 않는다. 예. 근데 이거보다도 더 큰 것도 있어 마시. 예. 아이고. 달도 크고 닭이. 자, 그러면 이제 날도 저물고 영 갑주. 예. 예. 솜씨도 너무 좋수다 이거. 아, 아니다 아니다 그건 아니고 저 김학과 그 시간 난때라 그냥 옥사 오빈이랑 진짜 재미난 일 합니다. 예, 거기는 촌에서 사는 게 재미난 일이 많으나 촌에도 그래도 사람 중에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남도 시간 여간에 그냥 가그니 이거 닦아다 그냥 먹고 다 이런, 친구들도 많고. 예, 요 계기는 뭘까? 이거는 아까 그 우럭 그 돌루럭. 네, 돌루럭. 다음 또 멜루럭. 멜루럭. 손수 매운 특제 된장에 찍어 먹는 두둑한 회원점. 쫄긋쫄긋한 게 쑥쑥 넘어가는 것이 이디서만 느낄 수 있는 귀한 맛이우다. 이 또한 인연이란 손맛도 보고 해맛도 볼 점. 또시 성산바당을 찾게 될지도 모르구다. 날은 점점 우쳐가고 비도 쐬여지는 것이 다음부턴 우산이라도 챙겨서 갠 생각이 드럼진 게 맞음. 풍랑은 아직 먼지를 돌고 돌한 수산 초등학교에 다다랐수다. 경호연 보난 수산 초등학교는 탐나 술력도에 기록된 수산 성조 엿 수산 진성 자리인 게 맞음. 아하, 이거 새로 현세 왔구나. 수산 진성 조선시대 제주 대표적인 방어 유적으로 삼성 구진에 속하며 정의현 관할이었다. 32년 1599년에 성륜문에 의해서 다시 복원됐다. 둘레 1164척, 높이 16척이며 동쪽과 서쪽에 각각 문이 있었다. 400년 훌쩍 넘으신 뒤도 좀 돌 그냥 남아있구나. 아, 여기는 이래도 문이 시원한 데는 큰 돌 같단 주춘하신 게 여기 좀 저 딴 데 딴 나라 강 보면 뭐 유적 그러니 저러니 해도 제주 그 당시 왕국도 아닌데 참 잘 쌓았구만. 아, 탐나 술력대회도에 나와시는데 수산 성조라고 저 정의현감 와가지고 같이 점심도 먹은 모양인데 여기 성정군 60명 조련하는 것도 봤고 무기도 여러 가지 군수품을 점검한 모양인 게 여기 좀 오래된 거 요걸시 증명해 준구만. 진짜 탐나술력도도 오래됐지만은 성이 있기가 역사를 증명해 주네. 제주에서 질롱 보정이 잘 되어있신 유적 중의 하나인 수산진성. 지금은 초등학교 담장이 되연 학교를 지켜고 있수다. 진 시간 역사를 탄 흘러완 현재를 경하고 앞으로 미래를 지켜갈 수산진성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꿈을 지켜멍 오래오래 남을 거우다. 경하고 수산진성에 얽어진 또 하나의 이야기 있수다. 바로 진성 저쪽 편이 자리 잡은 할망 땅. 수산진성을 쌀 당시 성이 자꾸 멀어져가는
13살짜리 소녀를 지물로 바쳤쟁 햄수다. 그 후제론 성벽은 몰아지지 아니하였고 소녀의 넋을 치르기 위하여 당을 지섰댄 호람신계 맛은 영완분한 아직도 손님들 단골들이 이신 생입니다. 예, 있는 모양이고 초돌이 있고 한 거 보니까 좀 많은 모양이에요. 예. 요 할망 땅은 본양당광 틀령은에. 예, 예, 예. 이 오는 사람이 좀 틀릴 거다. 예, 예, 옛날에 여기가 많이 왔는데 예. 지금도 오는 사람들은 좀 소수가 되겠습니다만 예. 시험 보러 뭐 시험을 합격해 달라고 그러는가 예. 몸이 아파서 뭐 몸을 낫게 해 달라고 그러는가 그런 데 가지고서 좀 비는 거죠. 비는 좀 해 달라고. 예. 그러니까 원래 이 할망 땅이 생길 때 그 아이가 희생됐잖아요, 한수가. 예, 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예, 각각 갖춰온. 예, 예. 예 그런 분들이 하영 오고, 예. 오고 저 본양당의 대이망도 여기 오는 거예요, 담수다. 예. 수산 진성광 지난 할망 땅이 헌몸이 되영 지켜 보이신 이디가 바로 수산 초등학교다. 헌때 학생 수가 조간. 통폐합 위기에 처했지만은 마을 사람들이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했잰 뱀신계 맛은. 아 여기 저 성에 왔다네 들렸수다. 아 예예 예, 잘 오셨습니다. 뭐 이리 교육 환경을 보난 참 진성 안내이성 그건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저기 조수다예. 예 우리 애들도 수산 진성의 그. 그 터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이제 맞물려서 교육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교훈이 바르고 굳센 수산 어린이. 아. 그래서 이제 저희들 요 환경하고 어울리게 교목은 소나무고. 예. 그다음 저희들 특이하게 이제 백동백이 있습니다. 그는 교화고 해서 예. 수산진성 안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정말 바르고 굳세게 예.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교육이 되고 왔습니다. 예, 그런데 몇 해 전이부터 좀 학생 수가 줄어들었네. 새로 이렇게 살리기 해가지고 좀 이제 특색 있게 좀 해서 학생 수가 불어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나갈 것일까? 예, 그동안 이제 마을에서 예. 이제 저희들 학교 살리기 운동 적극적으로 해줘서 예. 작년 47명. 에서 이제 원래 지금 63명 야, 유치원까지 가면 77명이 지금 어린이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그거하고 맞물려서 예. 저희들이 그 저기 다운디 배움 학교라고 해서 혁신 학교 아. 출발이 됐습니다. 제주도의 5개 학교 중에 저희 학교가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예. 선택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교육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많이 지금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한 마을 사람들 광 올바른 교육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온 선생님들 그런 노력이 이신한 지금이 수산초등학교가 쉽지 아닌가 생각해 봅시다. 진성한테서 자라나는 바르고 꾸짝한 어린이들이 마을광 제주를 위하여 굳세게 커갈 탭주. 비록 눈 저굽고 찬란한 날씨는 아니라지만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한 여행이라서다. 어떤 것은 싸물었고 거친 날씨라보난 더 값진 인연들을 만나지 아니하신가 하는 생각이 들음수다. 은암비광 거치어는 여행이라지만은 제주의 조연, 역사, 정하고 사람광 거치허였기에 그 다음 여정이 시들여 점수다.